캡슐형 분말 흡입기. 캡슐형 분말 흡입기는 캡슐로 된 약을 흡입기 안에 넣고 캡슐 안의 분말을 흡입하는 것입니다. 캡슐형 분말 흡입기는 뚜껑과 몸체로 나누며 몸체는 흡입구, 버튼, 캡슐 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입기에 캡슐 장착하기. 흡입기의 뚜껑을 위로 당겨 몸체와 뚜껑을 분리합니다. 흡입기의 몸체를 잡고 흡입구를 뒤로 젖혀 엽니다. 블리스터 카드에서 분리선을 따라 블리스터 한 개를 분리한 후 블리스터 보호 필름을 벗깁니다. 흡입하기 직전에 마른 손으로 캡슐을 꺼냅니다. 캡슐을 흡입기의 캡슐 챔버에 넣습니다. 이때 캡슐을 흡입구에 직접 넣어서는 안 됩니다. 캡슐 뚫기. 캡슐을 캡슐 챔버에 넣은 후 딱 소리가 나도록 흡입구를 닫아줍니다. 흡입구가 위를 향하도록 흡입기를 잡고 양쪽의 버튼을 동시에 완전히 눌러 캡슐을 뚫어줍니다. 이 동작은 단 한 번만 진행해야 하며 캡슐이 뚫릴 때 딱 소리가 나야 합니다. 눌렀던 양쪽의 버튼을 놓으면 흡입기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흡입기 사용 방법. 흡입구를 피해 숨을 천천히 끝까지 깊게 내쉬고 숨을 딱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흡입구를 입에 물고 한 번에 빠르고 깊게 입으로 들이마십니다. 흡입할 때 챔버에서 캡슐이 회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딱 멈추고 흡입기를 입에서 뗀 후 10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아야 흡입한 약이 기관지 내부에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흡입구를 열고 챔버에 가루가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캡슐에 분말이 남아있다면 흡입기를 닫은 후 한 번 더 흡입합니다. 흡입을 완료한 후에는 흡입구를 다시 열고 흡입기를 기울여 빈 캡슐을 꺼냅니다. 다 사용한 캡슐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흡입구를 닫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흡입이 끝난 후에는 바로 물로 목 안쪽을 헹구어줍니다. 일부 약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목소리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